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두 번째 스타쉽 시험 발사를 진행했던 곳이죠. 바로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장인 스타베이스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로켓 발사장 하면 사실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지오TV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케네디 우주센터인데요. 네, 여기가 바로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죠. 그 아래에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도 있고요. 네, 일론 머스크는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봐요. 미국 중남부 텍사스주의 최남단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여기 보카치카 해변이란 곳에 자신만의 로켓 발사장인 스타베이스를 건설하였습니다. 화성을 향한 일론 머스크의 꿈을 실현시켜줄 곳 스타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타베이스의 위치를 보면요, 미국 텍사스주의 최남단 멕시코와의 국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멕시코만의 연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스타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와 위도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남쪽에 있긴 하네요. 여기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위성 발사에 유리한 거는, 로켓 발사에 유리한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 여기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장을 이용하거나 여기 공군, 미국 우주군의 시설을 이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또 공군기지가 하나 있어요.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거기서도 이제 발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 군 시설을 임대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나사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좀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곳 스타베이스를 건설하게 된 건데요, 기왕이면 여기 플로리다에 건설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텍사스에다 건설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쪽 플로리다 쪽은 이제 남부에 마이애미라는 큰 도시도 있고 해안 쪽으로 더 이상 시설을, 이런 발사 시설을 건설할 만한 땅이 사실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위성 사진을 보면 도시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위성을 발사했을 때 이제 바다 쪽으로 어떤 추진체 같은 게 추락을 한다면은 여기 멕시코만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넓은 대서양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플로리다에 건설하는 게 그것보다도 뭐 일단은 땅을 구할 수 없어서 여기로 온 게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스페이스X 본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플로리다주보다는 그나마 가깝다는 거. 어차피 뭐 미국의 땅덩이를 생각해 봤을 때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멀기는 마찬가지니 뭐 큰 요소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하고요. 이 스타베이스를 건설한 스페이스X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요,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의 상용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수직 이착륙에 성공했고요, 또 세계 최초로 궤도 발사체를 재활용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사의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회사가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이게 나사 같은 미국의 국가기관이 아니라 한 기업이 이뤄낸 일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벌써 펠컨 9 로켓이 100회 이상 로켓 재사용에 성공을 해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4만 2천여 개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망을 깔고 있는 거의 뭐 미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말이죠, 우선 이 스타쉽 발사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상용화가 되면 이 스타베이스가 우주 발사 센터이자 우주여행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파크까지 겸비한 우주여행 리조트로 개발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의 최종 목표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 목표가 완성이 된다면 이곳 스타베이스가 화성 도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우주산업 신도시라 불리는 스타베이스로 이주를 하라고 사람들이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시골이다 보니까 스타베이스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들이나 어떤 건축업자들, 테크니션 등 어떤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오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타베이스의 배후 도시를 보면요, 여기 캐머런 카운티와 브라운스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지역에다가 어떤 학교 시설 지원과 지역 활성화의 명목으로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치안도 안 좋고 남부에 일자리가 많은 남부로 가는 게 좀 대세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남부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진짜로 여기 일자리만 있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서양에서 연결되어 들어오는 운하도 건설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강을 따라서 국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발사대에서 도시까지는 약 27km, 도시 외곽에서부터 한 26km, 7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도시 중심에서는 약 35km, 3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집 주소도 이곳 텍사스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여기 인근인 텍사스주 오스틴. 오스틴이 인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텍사스주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텍사스주 오스틴에는 테슬라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와 위성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생산 공장도 여기다 설립을 했다고 해요. 여기가 텍사스주 오스틴에 건설된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모습이네요. 이건 언제 촬영된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건설 중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 주지사로 나와도 당선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서론이 길었는데요, 스타베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크게 여기 서쪽에 보이는 곳이 우주 발사체인 스타쉽과 전용 1단 로켓인 슈퍼 헤비 부스터의 실험장 및 제조 공장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쭉 오면은 여기가 발사대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해변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쉽이 두 번, 올해만 들어서 두 번 시험 발사가 됐는데요. 두 차례 시험 발사 모두 여기 스타베이스에서 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뭐 위성 사진이라서 얼마나 높은지 여기가 가늠이 안 되지만 그림자를 보면 대략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사대가 어떻게 서 있고 로켓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림자로 약간은 추측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스타쉽 로켓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여지죠. 로켓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큰 공장 건물이 필요할 겁니다. 이 은색 구조물들은 어떤 탱크 같은 것 탱크인가? 왠지 엔진 부품으로 쓰일 것 같은 이런 동그란 구조물들도 보이고요. 또 한편에는 야적장 같이 뭐가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꼭 공사장처럼 좀 너저분한 모습도 보이네요. 여기 그림자를 보면은 여러 로켓을 이렇게 세워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 봐서는 전시용이겠죠? 만들어진 완성품을 세워놓은 건 아닐 것 같고요. 한쪽에는 캠핑카를 잔뜩 주차해 놓은 모습도 보이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도시에서 좀 멀다 보니까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스타베이스에서 처음 로켓을 쏘아 올린 게 올해 4월 시험 발사였는데요. 그때는 1단 로켓이 분리를 못하고 공중에서 자폭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11월 두 번째 발사에서는 궤도 진입에는 성공을 못했지만 1단 로켓 분리까지는 성공을 해서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로켓이 분리되는 모습이죠. 저는 이렇게 이 로켓 발사 자체도 신기하지만은
이거를 촬영한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속도가 뭐 5,000km가 넘고 고도가 80km가 넘는 거리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촬영했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타베이스가 자리 잡은 이 보카치카 해변은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위성으로 보기에도 여기 늪지대가 잘 발달된 모습이죠. 일부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 스페이스X가 미 연방항공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곳에 발사대를 비롯해서 냉각용 시스템이나 뭐 저수시설, 착륙대, 발전소, 천연가스 처리시설 같은 것을 스타쉽 발사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들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허가가 안 났으면은 뭐 그냥 여기는 R&D 센터로 두려고 했대요. 발사 시설들은 플로리다로 옮길 예정이었고요. 이런 로켓 발사장이 나면은 뭐 인근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건 당연한데요. 심시티 같은 것도 해보면은 이 로켓 발사장은 혐오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이따가 다른 곳보다도 우선 이 스타베이스에서 발사하는 스타쉽이 아파트 20층 높이와 맞먹는 역대급의 그런 발사체다 보니까 소음도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쩌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야 뭐 한번 소음 감소하는 건 괜찮지만은 여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로켓 발사가 너무 자주 이뤄진다 그러면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사실 비행기 소음처럼 일상적으로 있는 소음이 아니라서 한 달에 한두 번? 로켓 날아가는 뭐 몇 분 정도인데 그 정도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소음보다도 발사 실패 시에 로켓이 가까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런 위험이 있다면 그게 더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얼마 전에 북한이 또 동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면서 또다시 군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군사 정찰 목적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그 위성이 올해 말 이곳 스타베이스에서 펠콘 9 로켓에 실려서 발사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보와도 관련이 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올해 쏘아 올릴 그 군사 위성은요, 약 800km 정도 되고요, 무게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으로 한화 시스템즈와 한국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위성이라고 합니다. 스타쉽의 1차 발사 때는 로켓에서 배출되는 강한 화염이 발사대의 시멘트를 엄청 파손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로켓 엔진이 좀 또 파손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추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사 이후에 여기 런치패드가 콘크리트가 파손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스타쉽은 발사를 할 때 엄청나게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요. 그 물로 어떤 열기와 화염을 상쇄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탱크들이 다 물탱크들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적인 우주기업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대 스타베이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